2부입니다. 이제부터 1시간 반 지나서 한번 다시 한번 찍으려고 다운로드 시켰죠. 다운로드 시켰는데 이제 많이 걸리네. 3분이나 걸리네. 3분 걸리네. 그럼 뭐 다운로드 될 때까지 좀 다른 얘기를 할게요. 자, 보면 제가 다 정리를 했거든요. 웹사이트에서 만들 수 있는 거 이게 있고 이걸 많이 사용해요. 아, 죄송합니다. 많이 사용하니까 지금 이거 만드는 방법, 계정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했잖아요. 그 다음에 하는 거 했고, 블락아이오 있고, 이건 이제 만든 사람들이, EOS 카페, 그 다음에 HK EOS, 이건, 이 사람들은 EOS BP. 홍콩 사람들. 그 다음에 EOS 허브.io, 이거 있고, EOSIS, BP 후보. 아마 이게 데블 쪽 분들 같은데, 데블. 맞을걸? 데블. 이오시스가 데블 쪽 같은데, 이오시스가. 상당히 네트워크 속도가 느리네. 데블 소개? 맞을걸 하나? 데블. 이오시스? 아, 이오시스 카페 코리아구나. 카페. 이오시스 카페. 카페 코리아. 틀리구나. 제가 잘못 알았네. 그다음에 이 CAFM 카드 결제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특징이 카드 결제 하고 싶으면 그게 뭐냐면 계정 생성할 때 지불해야 될그 돈이 있는데 EOS로 지불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EOS가 없는 분들은 이제 카드 결제를 통해서 하실 수 있다는 거고 EOSTART라는 데가 있는데 얘는 이제 카드 결제는 안 되지만 BTC 뭐야? BCH지. BCH, Ether, LTC, 결제, 이걸로 결제, 대신 결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EOS 없어도. 그 다음에 EOS 보터, 이게 만드니가, 뭐, 이 사람인데, 팀 그레이, 메스인데, 뭐, 스테이킹, 언스테이킹, 토큰 여성, 뭐, 이런 것도 있다. 그 다음에 EOLINKS 있고, PC는 이제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모바일 버전, 이게 있다. 이오링스를 내가 선택한 것은 PC도 지원되면서 모바일도 지원되기 때문에 이걸 했다. 그리고 노바 올렛은 한국 사람이 만든 거다. 그리고 지문 입력으로 간편하게 그 로그인을 통과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거 한국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까는 게 좋다라는 말까지 한 거죠. 다운로드 다 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안돼 있네요. 노바 올렛은 그다음에 덱스 OS하고 연동돼 있다는데 제가 지금 이걸 시작하게 된 것도 뭐야, 그거, 대불? 그걸 이제 이전에서, 덱스 EOS에서 보내서 이제 팔려고, 팔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목적이 생겼기 때문에, 언젠간 팔아야 될거 아니잖아요. 제가 대불을 열심히 해서, 내가 대불을 많이 모았어요. 이렇게, 대불을 많이 모았다는 거죠. 뭐 그런 경우. 저 이제 팔아야 될 수도 있잖아요. 현금화 시킬 수도. 근데 저게 이제 대불이 엄청나게 또 가격이 많이 뛰었어요. 그러니까 팔고 싶은 기분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이제 팔기 위해서 제가 계정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 테스트해야 될건 여기서 말하는 이 계정이 거래소에서 거래소 계정도 되느냐 이거죠. 이제 무슨 말을 하냐면 제가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코인은 코인원에도 EOS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도 입금 주소가 있어. 인증 번호가 있죠? 인증 번호는 뭐냐? 인증 번호는 제가 좀 옆으로 놔둬야 되는 게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빼야 돼요. 코인은 자 여기 보면 제게 있단 말이에요. 제게 이제 마이 페이지인가? 어디 들어가야 되지? 마이 페이지 아니 이게 아니구나. 입출금을 보죠. 입출금 해야 되니까. 그럼 이제 내 계정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오스 계정 있잖아요. 그러면 입금하게 하면 이건 계정명이 아니구나. 맞죠? 이건 거래소 입금할 때 계정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네모까지 있네. 이게 계정인 것 같아. 이게 계정. 코인온코리아가 계정이에요. 이쪽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코인온코리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메모를 가지고 이제 분류하는 거죠. 그러면 이 코인온코리아 계정에 입금을 시키는 거예요. 입금을 시키는 건 코인온코리아에 입금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메모까지도 줘야 된다는 거죠. 메모까지도. 그래야지만 나한테 줄수 있다는 거죠. 보셨죠? 거래소에 있는 나한테 입금시키기 위해서는 계정명뿐만 아니라 코인원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분류를 시켜야 되니까 메모를 딱준 거예요. 그래서 코인원 코리아에 집어넣는데 계정으로 집어넣는데 이 메모가 있으면 이건 코인원 코리아에 누구한테 줘라 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대부분 지갑 주소밖에 없다는 거죠. 메모를 못 적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래소에 바로 다이렉트로 입금을 못 시킨다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계정을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계정을. 네, 계정을 무조건 만들어서 지갑을 만들어서 지갑을 통해서 코인원으로 전송시켜야 된다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네요. 네. 자, 이제 다운로드 다 됐으니까 이제 이오링스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깔고 있는 것은 PC 버전입니다. PC 버전을 까는 이유는 제가 프라이빗 키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모바일에서 그걸 어떻게 입력하겠어? 한자 한자를. 그래서 PC 버전 까는 거예요. 그래서 PC 버전에서 계정 생성하고 일반적인 사용은 이제 모바일용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오스 링스를 선택한 거죠. 근데 뭐 실행시켰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 그럼 이제 다시 좀 들어가서 해볼게요. 이게 다운로드해서. 이어링 셋업 했는데 왜너 실행이 안 되니? 아, 차단했구나. 그럼 실행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저는 뒤에다 깝니다. 무조건 C는 안 깔아요. 어떤 소프트웨어는 상당히 많은 용량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갑자기 C에 공간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는 이런 암호화폐 관련된 지갑을 깔았을 때 잘못 깔면 그 애가 무한정 쓸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C 드라이브가 갑자기 공간이 하나도 없어졌어. 그러면 지금 깐이 프로그램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 즉슨 지워야 된다는 거죠. 뭔지는 모르겠어요. About EOS links check for update. 한번 업데이트 해볼까? 혹시 모르니까. 최신 버전이고, cut window minimize. import account. 이거 누를 수밖에 없네. 저도 이거 처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사용법도 없고, import private key. private key를 입력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전 private key를 입력할 겁니다. 할 건데, 제게 이제, 오픈되면 안 되니까 잠깐만 뺄게요. 옆으로. 중요한 건 입력하는 어디서 입력을 한다는 거지, 너? 프라이빗키 입력 못했어요. 얘가 프라이빗키 입력하라고 한 것은 만들어진 게 있는지 알아보려고 지금 저한테 물어봤던 거고 제가 없으니까 없다고 했는데 또 이렇게 대기를 하네. 왜 대기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없으면 없는 거지. 왜 얘는 이렇게 또 돌아가는지. 저도 지금 이게 처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버벅거릴 수 있거든요. 원래 초짜가 그렇잖아요. 처음 하다 보면. 저도 이거 안 만들었어요.
제가 만약 이걸 만들었다면 아마 이런 동영상을 못 찍을 거예요. 이미 만들어진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왜더 찍겠어요? 없으니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찍어보는 거예요. 그 모습을 같이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실전이잖아요. 지금 이건 실전 블록체인에 대해서 찍는 거고, 실생활에 들어오는 블록체인을 찍고 싶었던 거죠. 이론적인 게 아니라, 관념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우리 블록체인이 얼만큼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들어와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을 꼭 하고 싶다는 거죠. 암호화폐가 클때 이제 인큐베이션 시대가 있지 않아요? 항상 이 인큐베이션 때 가장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는 거죠. 대불도 마찬가지고, 대불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말을 하면 그렇지만 그렇게 UI가 화려하지 않습니다. UI가 화려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프로그램에 비해서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쓰는 사람들이 한둘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여기는 한만큼 나한테 그 다음날 돈이 들어옵니다. 대입이 들어옵니다. 이건 그리고 돈으로 다시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대불은 상당히 많은 EOS 관련된 정보들을 우리한테 줍니다. 괜찮아요. 네. 그리고 짧은 글에도 사람들이 고마워하고, 그다음 거기에도 상당히 많은 댓글이 달립니다. 인간적이고. 아직 그런 재미가 있어요. 근데 얘가 잘 나가기 시작하면 아마 이런 서비스는 두번 다시 하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많은 대불 무상으로 준다든가, 이렇게, 이런 것은 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초기에 이런 작업들을 하는 거죠. 눌러주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글도 써주고, 남들의 정보를 보고, 거기에 댓글도 달고, 이 댓글도 달고, 이게 댓글 달고, 뭐 그러는 거죠. 이 마음에 안 든다, 얘. 왜 이렇게 그런지 모르겠는데, 얘는 신규로 만들 수가 없나? 분명히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보시면 이어링스 특징 신규 계정 생성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처음 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다시 띄울게요. 다시 띄워서 다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임포트 어카운트만 계속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플리즈 인서트 유어 이그지스팅 프라이빗 키 비로 넣었단 말이에요. 그럼 넣었는데, 그러면 없으면 프라이빗 키가 등록된 게 없으면 그럼 신규 등록이니까 신규 등록 화면으로 가야 되잖아요. 얘는 계속 넣었어요. 엔터 키에서 넣었어. 그리고 컨티뉴 눌렀어. 노 어카운트 가로 노 어카운트 없으니까 어떻게 만드냐고 계정을. 내가 알고 싶은 건 그거잖아. 계정을 어떻게 만드냐고. 계속 이렇게 됐네. 자, 그러면 EOS 링스는 패스. 마음에 안 들어. 자, 그럼 노바 월렛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바 월렛. 자, 노바 월렛의 주소는 들어가죠. 자, 들어갈 거예요. 이제 크롬으로 저는 들어갈 겁니다. 크롬으로. 이게 주소를 칠 거란 말이에요. us nova.io 들어가서 이제 깔 거예요. 저는 구글이니까 구글 플레이어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nova OLED EOS를 설치할 거예요. 설치합니다. 제가 왜그 모바일용으로 처음에 설치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상당히 많은 걸 물어보고 프라이빗 키를 물어보는데 여기서 어떻게 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카피가 어떻게 될 거냐고. 그러려면 내 프라이빗 키를 전송해서 그 메일로 전송한다든지 아니면 다운로드해서 해야 되는데 엄두가 안 된다는 거였죠, 그게. 노버 월렛을 칠하는 건 아닌데 노버 월렛에 그게 없잖아요, 지금. PC용이. 여기 보면 분명히 돼 있단 말이에요, PC용으로. iOS, 안드로이드, 크롬 익스텐션, 크롬 익스텐션이 그건데, 한번 볼까? 크롬 익스텐션.
이게 뭔지 모르겠네. 그럼 도구 돋보기 확장 프로그램. 이게 노바 올렛이 있나? 없잖아요. 노바 올렛이. 노바 올렛이. 저약 너무 크게 나와서 조금 줄일게요. 화면에 다안 나와서. 아이씨, 더 줄여야 되나? 이런 보기 힘들 건데. 전체 약간 동의하고 시작하기 들어갔어요. 그리고 계정 불러오기, 계정 생성하기, 이게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계정 입력 이제 12자리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계정을 유프리로 만들 거예요. 유프리 6자리죠. 하나 둘셋넷다 7개 유프리. 둘넷 일곱 열하네. 특수문자도 못 들어가. 유프리 유프리 유프리. 그럼 된 거죠? 올바르지 않다고? 아! 1, 2, 3, 4, 5까지잖아요. 1, 2, 3, 4, 5까지. 둘, 그냥 1, 2, 3, 4, 5 해야 되겠다. 유프리. 1, 2, 3, 4. 그럼 된 거죠? 들어가는 거죠. 유프리 1, 2, 3, 4, 5. 자. 오너 퍼블릭 키. 그러니까 이 퍼블릭 키가 얼마나 긴데 내가 이걸 어떻게 입력할 거라고, 내가. 그래서 이걸 안 하려고 했던 거죠. 자, 잠시만요. 이걸 좀 뺄게요. 왜냐면 이건 제 정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쳐? 아, 진짜. 그러니까 좀 그렇다니까, 이게. 그런 데서 이걸 내 계정으로. 그래서 지금 저 일일이 치고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게 뭔 짓인지 모르겠네. 뭐 퍼블릭이니까 보여줘도 되니까 이렇게 입력을 했어요. 제가 다 일일이 쳐서 입력했어요. 그키 생성하기. 뭐지? 오너 퍼블릭 키. 이게 오너란 말 있죠. 오너 키 만드는 거예요, 지금. 오너 키. 액티브 키 만들잖아요. 액티브 키는 다르게 해야죠. 분명히 제가 말했잖아요. 액티브 키하고 이두 개를 좀 힘들더라도 두 개를 또 다르게 해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등록하면 돼요. 처음에 힘들겠지만 두 개를 다 등록해 놓어야 된다고요. 처음에 힘들겠지만. 지금 이건 왜 제가 안 보여드리는지 아시겠죠? 이건 제가 이제 써야 될 건데, 이거 지금 동영상 찍혀버리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이렇게 못할 것 같고, 거기로 보낼 거예요. 에이, 보내야 될것 같아요. 그 메일을 통해서 복사라는 게 나을 것, 더 빠를 것 같아요. 다 쳤으니까. 두개다 쳤거든요? 생성할 계정에 owner public 키를 입력하고,
키 생성하기. 그 다음에 이것도 키 생성하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메일 주소는 뭐. 우선 이 퍼블릭키 해서 아까 키 생성하기, 키 생성하면 누르니까 이 내용이 바뀌었어요. 뭐 때문에 바뀐지 모르겠는데.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료 계정 생성했어요. 퍼블릭 키 있고 프라이빗 키 있고 퍼블릭 키 프라이빗 키. 야, 여기는 보니까 그냥 퍼블릭 키 넣으니까 프라이빗 키까지 그냥 만들어져 버리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는 저는 저도 처음 만들어요. 그래서 버벅거렸는데 우린 여기서 만들었잖아요. 이 키페어를 생성해서 여기서 접속해서 이제 키두 개를 만들었는데 노바 올렛은 지가 만들어 버리네. 뭐야 이건? 이오링스 들어가. 여기는 그냥 만드는 것까지 그냥 퍼블릭키를 입력한 지 그냥 만들어 주네. 그럼 이게 또 백업해야 되잖아. 백업. 디바이스로 공유. 그럼 메일로 보내야지.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제가 보여드릴 수 없는데 이러니까 오너키에서 프라이빗 키딱 나오고 퍼블릭 키 나오는 거 보니까 여기는 프라이빗 키까지 생성시켜 주네요. 지가 알아서. 지가 알아서 만들어 주네. 그냥 액티브 키도 새로 만들어 주고.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이걸 만들 필요 없지. 그냥 iOS 뭐야 노바 올렛에서 새로 만들어 줘요. 프라이빗 키. 이거 퍼블릭 키를 입력하니까 새로운 프라이빗 키를 만들어 주고. 그렇네요. 이런 기능이 있는지 몰랐지.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제 메일을 통해서 보내려고요. 제 메일로 보냈고 이제 제 메일에 도착할 거예요, 이제. 저는 이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부터 세이브 시켜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저는 암호화 시켜놓고 이제 해놔야죠. 누구도 보지 못하도록. 이게 털려버리면 내게 다 털리니까. 그래서 조심해야죠. 저는 메일로 전송을 해서 받았어요. 제가 하다가 뭐 실수로 내거 정보를 보여줄 수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내거 털지 마세요. 예. 저는 뭐 선의의 목적으로 했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제 프라이빗키까지 보여줄 수도 있었는데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찍고 있기 때문에 저도 모르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좀 털지 마세요. 아씨, 인간적으로. 저는 지금 받았고 이제 그 텍스트 파일로 저장할 거예요. 한 다음에 저는 이걸 이제 압축시킬 거예요. 다 세이브 할 거고. 시간이 많이 걸리네. 왜 이렇게 많이 걸리지? 그냥 죽어버리네. 제 것도 중요하잖아요. 지금 실전인데 지금 저도 처음 만들기 때문에 지금 제거 정리하기 힘들어요. 예.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너 키, 액티브 키, iOS 노바에서 어카운트 이걸 했고 이제 이걸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 또 그러네. 왜 이렇게 자꾸 죽지 얘가? 또 죽어버렸네. 뭐야?
우선 이따 하도록 하고 더 들어갈게요. 예. 그래서 키를 백업해서 제가 이제 암호화 시켜놓고 지정할 거고 이제 완료시킬 계정 생성 완료했거든요. 백업하기 키를 꼭 백업하여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백업하지 않을 경우 키를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키 분실의 책임은 유저에게 있습니다. 나한테 있다는 거죠. 계정을 생성을 요청하시겠습니다. 요청하기 했어요. 돈 줘야 되겠죠? 자, 계정 생성 요청 완료. 입금 정보를 확인하신 후 30분 이내에 입금해 주세요. 30분 초과 시 신청한 내용은 모두 초기화됩니다. 자, 노바 입금 계정 메모 입력. 그래서 이걸 입금하면 돼요. 자, 입금할 거예요. 이제 이쪽으로 잠깐 옆으로 비켜놓고 제가 EOS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거 노바에서는 가끔 가다가 공짜로 해줄 때도 있답니다. 그때 이제 하시면 되겠죠. 예. 자, 이제 저는 이제 제 걸로 들어갈 거예요. 코인은. 그래서 내 페이지로 가고 그 다음 입출금 해서 출금을 할 거예요. 이제 저는 EOS 출금 EOS 출금하기 얼마 할 거냐 이게 보내달라고 한게0.5915 EOS 거든요. 한 그런 4천원 정도 뭐그 정도 되겠죠. 총출금액 이거고 출금의 잔액 이거고 EOS 주소 입력은 뭐냐면 노바 투 디파짓 하고 네모는 엄청 길어요 진짜 씨 뭐를 이렇게 12142FD CD79 1C259D02 이거 잘못 쓰면 날아간다는 거 아시죠? 이돈 그러니까 진짜 기네. 노바 투 디파짓 내 4천이 날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 5B2 431 4312 4312 142 142 FD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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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1 C C 259 259 B0 B02 이게 제일 나빠요. 이게 0인지 5인지 어떻게 알겠냐고, 내가, 지금. 어? 아, 나 진짜.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진짜. 0인지 5인지 어떻게 내가 알아? 0 안에 점이 찍혀야지 0인지 알지.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PC용이면 그냥 붙여넣기 하면 되는데, 이게 모바일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붙여넣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PC용으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왜냐면 내가 입력할 필요 없이 PC용이면 그냥 카피해서 그냥 붙여넣기 하면 되는데 이거 잘못 보내면 그냥 날아간단 말이에요, 지금. 복사. 안 되잖아. 아, 참네. 이러면 이걸 메일로 보내야 돼요. 복사하고, 이걸 복사하고. 그러니까 제 말은 얘를 다 복사하는 거죠. 노바 디파짓도 복사하고. 그래서 메일로, 여기서 메일 들어가서 메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바 투 디파짓은 내가 아니까. 얘만 복사하고, 자, 여기로 입금시켜달라는 거거든요. 여기로 입금시켜달라는 거고요. 근데 여기에 0이가 이게 5인지, 5에, 그러니까 0문자 5라는 건 알겠는데,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이 확실해야 되잖아요. 그럼 복사를 해놓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메일 통해서 나한테 보내야 되는 거예요. 뭐 나는 이렇게 하고 싶나, 어디? PC용이었으면 이런 고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내가 나한테 보낼 거란 말이야. 구매? 뭘 보낼 거냐? 이걸 보내려고 하는 거죠, 이걸. 보냈단 말이야. 자, 보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확인해보면 되겠지? 지메일? 그래서 확인하는 거죠. 그럼 이쪽으로 왔겠지? 줄서 저는 두 개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갈 거고. 인터넷 속도가 정말 느리네. 자, 이게 왔어요. 이게. 이렇게밖에 할수 없어요. 돈이 걸린 거니까. 이걸 복사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아, 이걸로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제가 헷갈렸네. 여기다 집어넣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이걸. 노바 투 디파짓을. 이거. 노바 투 디파짓. 노바 투 디파짓. 디파짓. 오비. 오비. 이렇게 적고, 이제 얘한테 보낸단 말이에요. 얼마 보내? 내가, 0.591호. 돈으로 3,164. 이걸 보내는 거예요. 이 거금을. 왜 보낸다고 했어요?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걸 이제 계정 생성하면서 CPU, 스테이크 하는 거예요. 스테이크, CPU 스테이크. 이 스테이크란 말은 내 돈이 안 없어져요. 채워지는 거지. 맞죠? 0.1 EOS 채우고, 네트워크 스테이크는 0.1 EOS 찍고, 램은? 아니네. 4K네. 4K. 8K가 아니라 4K네. 4K구만. 8K가 아니라. 주는 게. 틀렸네. 8K가 아니잖아. 노바는 4K밖에 안 주잖아. 어디에다 놔두더라? 내가 아까 8K를 어디다 적었더라? 8K. 8K잖아. 이걸 4K로 바꿔야지. 아, 여기 있었구나. 사용 권한에. 이걸 4K로 바꿨어요. 예. 네. 바꿨고, 이걸 다시 올릴까요? 좀 올려드릴 거고, 4K. 해서 이제, 4K를 주고, 그 다음에, P는 0.01. 이건 뭐, 이게 노브한테 주는 거죠. 0.01. 주는 거고, 그래서 토탈 0.591호를 입금시키면 되는 0.591호를 저는 입금시키면 되는 거죠. 자, 이제, 간다. 0.591호를 출금할 건데, OTP 인증할 거란 말이야. 인증번호 6자리 입력하면 되죠. 코인은? 출금 됐어요. 이제 한번 기다려보죠. 얘가 어떤, 자, 확인. 계정 생성에 필요한 이웃 수령과 계정 생성을 위한 입금 정보를 꼭 확인하세요. 본인 확인을 위해 노바 월렛에 부여한 메모를 꼭 입력해야 합니다. 메모를 입력하지 않을 경우 본인 확인이 어려워 계정 생성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이거 메모 입력 꼭 하라는 거죠. 확인 누르고 기다려 보죠. 뭐 반응이 오나? 출금 완료. 한번 확인해 볼까, 그러면? 출금 완료 했다니까? 자, 그럼 계정 블록에 한번 들어가 볼까?
계정 입력. 내 계정이 프라이빗키 입력해야 돼요. 환장하죠, 진짜. 프라이빗키 입력을 해야 돼요. 이건 이제 보안 관련된 거니까 이건 보여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빗키를 입력해야 돼요. 입력하는 거 진짜 많죠. 아, 계정 생성 완료됐다고 이제 왔어요. 이 보면 메일이 왔어요. 여기에 노바 올렛 계정 생성 완료 왔어요. 내가 제대로 입금한 거예요. 계정 확인. 어, 계정 확인되네. EOS 어카운트에서, 아, EOS 어카운트에서 확인하는 거죠. EOS 어카운트에서 유프리 1234 제가 만든 거잖아요. 토탈 밸런스가 이렇게 해서 1.11 USD 그래서 언스테이크드 없고 스테이크드 된 게 0.2 CPU 0.1 네트워크 0.1 리펀딩은 이거예요. 언스테이크 할 때 72시간 동안 대기하는 거 리펀딩. 아시겠죠? 0.1 0.1 그래서 이거 스테이킹 스테이킹 0.2 그리고 램은 5.35네 5.35? 5.35인데 내 기본적인 정보들 있잖아요. 이 기본적인 정보가 3.37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은 그냥 한 4천원 정도 주고 그걸로 땡이에요. 이제 돈 안 들어요. 이거면 충분하다는 거지. 근데 내가 이제 네트워크 사용량이 많아진다. 내가 네트워크 사용량이 많아지는 경우 어떤 경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내 계정에서 거래소로 입금시킨다든지 아니면 내가 투표를 한다든지 이럴 때 그럼 몇 번이나 되겠어요. 이렇게 한번 좀 해보고 만약 이거 가지고 좀 부족하다 뭐 쓰는데 너무 뻑뻑거린다 이러면 이제 해야죠. 자 이제 했으니까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빗 키를 입력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죠. 프라이빗 키를 저는 카피를 해야 돼요. 모바일 단점. 너무 번잡하다는 거지. PC의 장점. 편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할 때. 지금 저는 프라이빗 키를 복사를 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노바에 다시 접속할 거예요. 노바에 접속할 때 계정명하고 프라이빗 키를 입력하라 하잖아요. 프라이빗 키. 근데 이 프라이빗 키는 액티브 키예요. 액티브 프라이빗 키. 제가 잘못했네. 액티브인데 제가 오너 키를 집어넣었어요. 액티브. 여기 분명히 액티브를 넣으라고 했죠. 액티브 키를. 예. 오너 키는 절대로 오픈하는 거 아니에요. 예. 액티브 키를 요청한 거예요. 액티브의 프라이빗 키를 입력을 하는 거죠. 무한도전입니다. 무한도전. 예?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은. 자, 프라이빗 키를 입력을 할 거예요. 제가. 했고 불러오기 누를까요? 액티브 키 입력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왔어요. 처음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프라이빗 그러니까 계정명 입력하고 그 다음에 액티브의 프라이빗 키 액티브 키의 프라이빗 키를 입력을 하려 했어요. 그래서 입력을 했고 그 다음에 인증 비밀번호 입력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게 초기 설정이겠죠. 내 걸 만들어야 되죠. 6자리를 입력하면 돼요. 보안을 위해서 다시 한번 리트라이. 그렇게 해서 이제 6자리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패턴 비밀번호를 설정하시겠습니까? 설정하기. 패턴 비밀번호 설정. 자, 이것도 잠시.
그거 한 패턴 하니까 이제 지문 입력할 게 아니야. 당연히 지문 입력해야지. 지문 입력이 얼마나 편한데요. 사용하기. 지문 입력 사용해야지, 당연히. 이제 만들어졌어요. 제 계정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처음 하고 싶었던 게 유프리 12345에 뭘 입력하고 싶었다? 대불에 있는 돈을 보내고 싶었다라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한게이 대불에 있는 이제 7천을 빼내려고 했던 거잖아요. 뭐요? 유프리 1234, 유프리 1234 맞잖아요. 유프리 1234, 유프리 1234 여기에 내 지갑으로 전송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죠. 자, 개인 지갑으로 전송하시겠습니까? 전송하지. 내가 이것 때문에 내 계정 만들었는데 지갑으로 전송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들어와. 자, 들어온지 확인해 보죠. 원래 뭐지 이거? CPU 스테이크 되는 거, 스테이크 바로 시킬 수 있는 거죠. 좋은 거예요, 이거. CPU 아직 많이 쓸게 있어. 차버리면 다 쓰는 거고 0이면 쓸게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0에 수렴한다. if 펀드 되는 거죠. 램은 쓰고 있고, 이거 뭐고? 블락 프로듀서. 그러니까 21명의 블락 프로듀서. 21명인지, 21 컴파니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21명이고, 여기는 블락 프로듀서 캔디데이트, 후보자들. 이 21명 중에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얘가 교체되고, 얘 중에서 이제, 후보들 중에서 이제, 올라가는 거죠. 후보들이 몇 명이야. 뭐 이런 거 있고, 뭐 그렇다는 거지. 그 다음, 이름은 유풀이고, 인증 비밀번호 뭐, 이게 했고, 난다 했어. 자, 내 대본 0이야. 내 대본 0인데, 이게 뭐지? 아, 사진 허용. 사진을 왜 찍어? 아, QR코드. 이게 뭐지? 아, 토큰 추가. 이걸 추가해, 그럼. 탭. 대불 들어왔잖아요. 오, 들어왔네. 들어왔죠? 대 이거.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관리하면서 이제 저는 이제 이걸 이제 어디 거래소에 이제 판매할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당장은 거래소에 판매할 건 아닌데, 우선 이제 계정을 만들었고, 그리고 내돈 생돈 4천원 날렸고, 그리고 대불 이쪽으로 옮겼고, 내가 이 탭에서 벌어들인 돈이 한 12,000원 정도 돼요. 그래서 나는 손해보는 거 없어. 그리고 저는 탭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거고, 탭을 통해서 뭐할 거예요, 이제. 아주 보람찬 하루를 보냈고, 제가 준비한 이제 내용이 있으니까, 마저 하고, 이제, 하죠. 이것까지 했고, 이거 해서, 저는 노바를 통해서 만들었고, 노바, 한국 사람이 만든 거, 대한민국 화이팅. 그 다음에 덱스 EOS에서 탭을 판매할 수 있어요.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 만들었어. 여기까지 다 했고 스케트 연동은 이거예요. 스케트 연동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건 다음에 하도록 할게요. 이건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EOS 생태계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다른 것도 한번 해봐야 될거 아니에요. 다른 거 하기 위해서는 스케트에 등록을 해야지만 다른 D앱들하고 연동이 되거든요. 다른 D앱들 간의 연동. 다른 D앱들 간의 연동. 그것들은 이제 스케트를 통해서 연동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죠. 긴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